자,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일단 기본 도형으로 구조물을 좀 형성을 하고요. 라이트 생성은 어디서 하시냐면 크리에이티브 보시면 그 라이트를 생성할 수 있는 항목이 있어요. 보시면 여기 하나 있고 자 아놀드에 보시면 아놀드 생성하는 라이트가 있죠. 이쪽으로 라이트가 좀 난이는데 만약에 제가 오는 기본 라이트고 자 아놀드에서 앰비언트는 제공 그 사용에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제외하고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선라이트, 태양광 기준으로 사용할 디렉셔널 라이트, 그 다음에 인공광으로 사용할 포인트 스팟 에어리얼 라이트, 이렇게 네 가지 하고, 자, 여기에 에어리얼 라이트가 있는데, 어때요? 그, 아놀드에 있는 탭에, 여기도 에어리얼 라이트가 있죠? 이두 가지가 그 용도가 굉장히 달라요. 생긴 건 비슷하게 생겼는데, 요 차이점만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설명하시면서 그 부분들 설명을 할 거예요. 일단 디렉셔널 라이트 가장 기본이 되는 라이트니까 디렉셔널 라이트 만들어 볼게요. 하고 자, 이렇게 뭐 생성을 했다 해도 크게 변화가 없죠. 자, 4번 와이어, 5번 쉐이딩, 6번 텍스처 모드, 7번 라이팅 모드예요. 숫자 7번 누르셔야 라이팅 모드로 전환이 되고요. Alt B를 누르시면 백그라운드 톤이 이 토글이 그 바뀌어요. 순차적으로 예, 블랙으로 좀 바꿔놓고 자, 볼게요. 자, 아까 이 디렉셔널 라이트가 뭐라고 했어요? 태양광 대표적인 태양광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바닥이 그라운드 정도 되고 이게 뭐 건물이라는 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단일 평면인 이 그라운드는 어때요? 그라데이션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면 밝기가 똑같아요. 그죠? 밝기가 똑같이 표현이 되죠? 이게 이 디렉셔널 라이트의 특징이에요. 자, 앵글 각도를 달리 해볼까요? 각도에 따라서 어때요? 밝기가 달라지죠. 밝기가 달라지지만 어때요? 동일 평면 안에서 밝기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디렉셔널 라이트를 태양광으로 쓰는 가장 큰 특징이에요. 어디 보시면 스폿라이트를 굉장히 크게 해서 걔를 뭐 태양광처럼 라이팅 세트 해놓은 것도 있는데 무리스럽죠. 기본 라이트 갖고 있는 성질과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광을 쓰실 때는 이 디렉셔널 라이트를 사용을 하시고 특징은 뭐라고요? 라이트와 동일한 앵글 각에 있는 그 면에는 어때요? 밝기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시면 자, 이 면하고 이 바닥면하고 어때요? 밝기가 동일해서 구분이 안갈 정도잖아요. 지금 그리드 라인이 없으면은 그 다음 또 하나 특징 무조건 똑같은 게 아니라 어때요? 라이트 방향과 면이 수직일 때 가장 밝고 어때요? 비스듬해질수록 빛이 어두워지죠. 이 라이트의 세기는 손이 되지 않았어요. 그죠? 라이트의 인텐시티를 세기를 변화하지 않더라도 어때요? 이 면 스페이스와 라이트가 닿는 앵글에 따라서 라이트의 밝기가 달라진다고요. 왜? 이 디렉셔널 라이트를 설계를 할때 어떤 구조로 했냐면 굉장히 넓은 스페이스에 사람이 받는 느낌으로 한 거예요. 우리 태양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구가 움직이긴 하지만 우리가 느끼기엔 어때요? 태양빛이 이렇게 떴다가 지는 형식으로 되어 있죠? 그거를 구현할 수 있게끔 해주는 라이트라고요. 라이트 앵글 방향을 돌려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특징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야외 같은 경우는 시간대가 뭘로 결정이 돼요? 분위기상. 이 라이트 소스의 방향에 따라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 톤을 보고 우리가 아, 지금 몇 시쯤 됐겠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 디렉셔널 라이트의 특징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럼 이 스피어 같이 라운딩 져 있는 오브젝트는 왜 그라데이션이 생성이 될까요? 얘는 어때요? 오브젝트 자체가 빛을 받는 각도가 오브젝트 자체에서 어때요? 조금씩, 그죠? 수직에서 비스듬하게끔 달라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브젝트 자체에서 디렉셔널 라이트로 쉐이딩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는 거,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 분명히 이해했지만, 앵글이 동일할 때 빛의 양이 같다고 했어요. 그 차이점만 이해를 잘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로컬 일루미네 다이렉트 라이트는 로컬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했어요. 라이트 소스는 빛을 받는 곳만 해결하지 어때요? 빛이 직접 닿지 않는 부위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했죠. 이게 특징이고, 그래서 지금 다이렉트 부분만 해결을 하고 있는 거고요. 상태에서 자, 이거는 지금 디스플레이에서 보여준 거고 렌더 아웃풋에 대한 샘플링이 되어 있는 화면은 아니에요. 이거는 리포트는 라이트가 구현이 어느 정도 됐긴 됐지만 그래서 자, 아놀드 렌더 셋 디폴트 상황이에요. 디폴트 상황에서 아놀드를 하실 때, 요, 그냥 렌더 뷰로 해도 찍히긴 찍히는데, 기능이 한정되어 있으니, 이 렌더 뷰를 사용하지 마시고, 아놀드 탭에 있는 아놀드 렌더 뷰가 따로 있어요. 오픈 아놀드 렌더 뷰라고 따로 되어 있죠, 이렇게. 이 아놀드 렌더 뷰를 별도로 사용을 하세요. 붙여볼게요. 그리고 자, 뭐 특별 기능 설명 좀 이따 하고 일단 라이트부터 좀 확인할게요. 여기 플레이 버튼이 있고 리플래시 버튼이 있어요. 자, 리플래시를 하시면은 현재 상황을 재설정을 해줘요. 렌더가 걸리게끔 이 아놀드에서 지금 렌더한 건 거고 그다음에 이 플레이 버튼 해볼게요. IPR 뷰인데. 자, IPL이 시행이 됐어요. 그럼 어때요? 내가 뭔가 구성을 바뀌는 게 실시간으로 적용이 되죠? 지금 가벼우니까 잘 되는데 컴퓨터 성능이 떨어지면 어때요? 얘를 켜놓으시면 굉장히 버벅거릴 거예요. 그래서 본인 상황이나 씬 무게에 따라서 타협을 하시고, 뭐 세팅을 하신 다음에 리플래시로 확인하셔도 되고요. 시스템 상태가 괜찮으시면은 IPL을 켜놓으시고, 보시면 돼요. 지금 아직 멈추면은 계산하고 있고 움직이면 다시 시작하고 움직이면 다시 시작하고 움직이면 다시 시작하죠. 뭐 한참 멈춰서 기다려야 렌더를 마무리해줘요. IP 그러니까 렌더뷰 IPR 시스템은 다르게 아놀드 렌더에 있는 IPR은 렌더를 끝까지 마무리해줘요. 하지만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 변동사항을 처음부터 바로바로 렌더를 마무리하지 않고 넘어가주는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 디스플레이 보는 거와 달리 어때요? 이쪽 부분이 조금 밝아져 있죠? 여기는 분명히 인다이렉트 부분인데. 왜냐면, 아놀드 시스템은 레이 트레이스를 기본으로 렌더링 해주는 시스템인데, 레이 트레이스가 켜져 있어요. 기본 디폴트로. 그래서 지금 라이트에 디렉셔널 라이트의 아놀드 탭을 열어보시면 인다이렉트의 이 라이트의 구성이 인다이렉트가 비저블 이 라이트의 비친 부분이 인다이렉트를 어때요? 구현하게끔 되어 있어요. 현재 이걸 닫아볼게요. 영어로 해줬더니 어때요? 인다이렉트 구현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거짓말한 건 아니네요. 라이트 소스가 인다이렉트 구현해 주는 게 아니라 어때요? 아놀드 시스템이 디폴트 옵션상 인다이렉트를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렌더로 뭐를 떠나서 라이트 소스가 인다이렉트를 바로 구현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다이렉트 라이트는 빛이 직접 닿는 곳만 구현을 해준다는 거.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옵션이 여기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고요. 아놀드 탭에. 자, 라이트의 기본 속성 확인해 볼게요. 자, 칼라 속성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라이트의 칼라 색을 바꿔주는 거고요. 여러분은 뭐 기본 톤 잡을 때 이런 식으로 살짝 칼라를 써서
라이트 소스가 지는 톤 분위기 같은 걸 연출하실 수 있겠죠. 컬러를 조정하고 밑에 있는 인텐시티가 라이트의 세기를 조정하는 부분이에요. 값이 올라가면 라이트가 밝아져요. 자, 우리 실제로 태양광이 세졌거나 줄어들거나 그러지 않죠? 그러면 이제 인위적으로 씬 분위기 연출상 나의 필요에 따라서 라이트의 세기를 조절했다 줄였다 할수 있고, 자, 아놀드 탭의 익스포저 노출 값을 조정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디렉셔널 라이트에 의해서 인텐시티 세기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율로 표현하는 익스포저 노출 값을 임의적으로 계산해서 늘려주는 항목이에요. 근데 조금만 올라가도 번 돼버리죠. 화이트 도브가 되는 상황이 돼요. 뭐냐면 이 인텐시티 값의 이 값이 제곱근으로 밝기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익스포저는. 그래서 값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려주시면 안 되고요. 두 개를 뭐 혼합해서 사용하셔도 되고. 자, 표현을 하시다가 지금 램버트 상태예요. 그 디폴트 상태 그레이, 화이트와 블랙이 중간으로 재질이 컬러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상황에 우리가 빛을 밝게 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화이트 번이 되게 해버리면 여기에 어떤 컬러 속성을 추가하더라도 어때요? 화이트 번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라이팅 할때 어때요? 이렇게 화이트 도브가 되게 라이팅을 하는 거는 라이팅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쉐입이 드러나게끔 상태가 돼. 그 확인할 수 있게끔 정도 발리선에서 우리가 운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인텐시티와 익스포저 이용해서 밝기 조정하시면 되고요. 자, 라이트 앵글인데 이 앵글 값을 올리니까 어때요? 라이트에 생성되는 그림자의 엣지 부분이 아까는 하드였는데 터지죠. 예, 자, 뭐냐면 빛이 기울기가 생겨서 그죠? 기울기가 생기면 어때요? 각시 수직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라이트 세기가 줄어들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림자가 어땠던 거예요? 빛이 약하면은 퍼지게 되겠죠. 이제 그런 걸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앵글이 엣지를 부드럽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흑채 칼처럼 그 점점이 되어 있어요. 레이트레이스 방식이기 때문에 생기는 그 문제예요. 이건 밑에 있는 샘플 값을 올려주시면. 부드러워졌죠? 당연히 샘플 값이 올라갈수록 렌더 타임이 어떻겠어요? 오래 걸려 이렇게 무작정 올리시면 안 되고 적당히 판단하셔서 사용하면 되고요. 그래서 앵글과 샘플을 같이 이용하셔서 라이트 엣지 부분을 컨트롤 하시면 돼요. 일단은 다시 일로 내려놓고 자, 그림자를 사용할 건지 말 건지 캐스트 섀도우 자, 섀도우 덴서티가 있는데 얘를 조정해서 섀도우의 컬러를 조정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빛의 밝기가 있어서 어때요? 인다이렉트 라이트가 있어서 이 어두움을 조정을 해야지 인위적으로 디렉셔널 다이렉트 라이트에서 그림자의 밝기를 조정하시면 어때요? 전체적인 밝기 구성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예외적으로 절대 사용하시면 안 돼요. 이런 속성은 표현상의 제약을 주기 때문에. 오케이. 이 정도가 여러분이 확인하고 사용하실 수 있는 기본 라이트예요. 이게 보통 수업 시간 같으면 확인할 시간을 여러분한테 드리는데 이게 지금 뭐라고 하지? 인강이라 보니 제가 계속 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그럼 중간중간에 필기를 좀잘 하시고, 그죠? 나중에 제가 이걸 다시 올려드릴 테니 놓친 부분들은 그때 좀 다시 확인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 보고 답변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자, 이게 이제 디렉셔널 라이트였고요. 그다음에 아티피셜 라이트 중에 포인트 라이트.
포인트라이트는 말 그대로 그 전구 같은 라이트예요. 이 라이트 포인트 중심으로 이렇게 방사형으로 그 빛을 뿜는 라이트고요. 자, 인텐시티를 올려볼게요. 익스포저랑 같이. 모든 방향 방사형으로 나가다 보니 그림자가 어때요? 이렇게 퍼지는 방향으로 생성이 되죠? 움직여 주시고, 여기 레이디어스 값이 있네요. 레이디어스 값이 올라가면 어때요? 아까 그 디렉션 라이트 앵글 값처럼 섀도우 엣지 부분이 부드럽게 퍼지게 되죠? 자, 이 레이디어스를 운영하실 때 조심할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메쉬들과 가까이 가니 어때요? 블랙홀이 생기죠? 뭐냐면 이 radius라는 값은 뭐냐면 이 포인트라이트 중심으로 얘를 얼마만큼 볼륨화를 할 거냐는 거예요. 그 볼륨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볼륨화된 부분의 안쪽이 블랙아웃이 돼요. 라이트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 현상 왜 생기냐면 아놀드에서 마이어스 디폴트로 갖고 있는 포인트라이트 구현하기 위해서 메쉬 라이트 베이스를 쓰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메쉬에서 빛이 나가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에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걸 할 때는 레이디어스가 닿지 않게끔 하든지 아니면 거리를 확보를 좀잘 하시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레이디어스 값을 디스턴스를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예, 요것만 좀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옵션 사항이 똑같네요. 디렉셔널 라이트하고. 그래서 멀리 퍼지는 방향성 있는 라이트 구성을 할수 있죠. 포인트 라이트로. 포인트 라이트였고. 자, 이 스팟 라이트인데, 스팟 라이트는 그 무대 조명 같은 낮이에요. 아까 있는 포인트 라이트에 갓을 세우면, 그죠? 이런 빛의 방향성이 생기는 녀석이 생기죠. 자, 이거 라이트 컨트롤이 좀 어렵죠? 무빙도 해야 되고 로테이션도 해야 되고 하니까 라이트 선택을 단축키 T를 누르시면 이런 에이밍 할수 있는 조절자가 생겨요. 이 조절자 가지고 좀 편리하게 잡아내고 빠져나오시려면 QWER 좀 누르셔서 빠져나오시면 돼요. 방법이 하나 있고 밝기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좀 많이 올려야 불안하네요. 이것 또한 마에서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밝기에 대한 도수와 아놀드가 운영하는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표현이 돼요. 단순한 호환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디스플레이에서 보고 라이팅을 하지 마시고 렌더뷰에서 직접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또 동일하게 레이디어스 값이 있죠. 레이디어스 값 통해서 라이트 엣지 부분을 해주는 거고 자, 이 부분은 왜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스폿라이트의 옵션에 있어요. 보시면 컨앵글로 이 갓의 사이즈를 조정할 수 있죠. 이렇게 스폿라이트 사이즈를 키우시면 안 돼요. 여기 컨앵글 속성이 따로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 페넘브라 앵글을 이용해서 어때요? 라이트 갓에 의해서 생기는 부분의 엣지는 여기서 조정이 가능하죠. 그다음에 드롭오프를 살짝만 쓰셔서 보시면 라이트 중심에서 바깥쪽으로도 빛을 디케이를 시킬 수 있어요. 속성이 많다 보니 어때요? 좀 굉장히 디테일하게 라이트를 표현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게 스폰라이트고요. 다음에 에어리얼 라이트. 이거 마야에 있는 디폴트 에어리얼 라이트. 얘는 보시면 네모 플레인에 이렇게 그 빛이 나가는 방향 설정하는 라인이 하나 있죠. 빛이 라인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얘는 어때요? 그 뭐 앵글, 라운드 이런 값이 없어요. 없는데 어때요? 굉장히 부드럽죠? 직접적인 라이트 소스는 아니에요. 기능상. 뭐냐면 그 여러분 그 반사판 알죠? 이 반사판 기능을 갖고 있어요. 실내에서 그 바운스된 라이트를 표현할 때 쓰는 라이트예요. 마야에 있는 이 에어리얼 라이트는 그래서 라이트 소스로 쓰는 거를 지향을 하세요. 그러니까 라이트 소스로 쓰기에는 합당치 않아요. 캐릭터들을 보조해서 반사판 효과, 보사시, 일명 보사시, 부드럽게, 은은하게 뭔가를 보여줄 때 보조 라이트로 쓰는 라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모 딱 형태가 네모로 되어 있으니 창문에서 들어온 빛으로 쓰면 좋겠네 해서 이렇게 떡하니 대놓고 쓰시면 안 되는 라이트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부드럽다 보니까 어때요? 하드하게 표현하기도 어렵고 부드럽다 보니 연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라이트거든요. 감안하셔서 여기에 있는 마야의 기본 중 에어리얼 라이트가 어떤 종류의 라이트인지 알고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기본 라이트들 확인해 봤고요. 이제 진짜 아놀드에 있는 에어리얼 라이트. 아놀드에는 에어리얼 라이트 하나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기본 라이트로 제공하는 거는. 에어리얼 라이트로 구성을 어느 정도는 다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요거는 아놀드 에어리얼 라이트예요. 자, 옵션 보시면 얘는 아놀드 라이트면 인텐시티랑 익스포저가 같이 붙어 있죠. 별도로 아놀드 탭으로 따로 되어 있지 않고요. 아놀드 라이트이기 때문에. 자, 스프레드가 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게 퍼져 있어요. 스프레드 값을 줄여 주시면 그죠? 굉장히 하드한 박스 형태의 라이트가 드러나죠. 그 다음에 여기 라운드니스 값을 조정을 해보면 라이트 자체가 라운드 저지죠. 이런 식으로 라운드니스가 줄어들면 박스 형태로 되고 이렇게 라운드니스를 주면은 라이트가 이렇게 스폰라이트 콘 모양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변하게 돼요. 이렇게 뒤로 빼보면 확실히 확인이 되죠. 이렇게 식으로. 그래서 네모 형태의 라이트지만 이 라운드니스를 가지고 스폰라이트 형태의 콘 모양, 그다음 박스 형태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 라이트고요. 자, 소프트 엣지를 통해서 라이트 에어리어 부분을 소프트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자, 이거 헷갈리지 말아요. 소프트 엣지는 라이트에 닿는 테두리를 부드럽게 해주는 거고 여기 있는 스프레드는 뭐예요? 얘로 인해서 생성되는 2차 산물의 그 섀도우의 엣지 라인을 퍼지게 해주는 거예요. 두 가지 구분을 잘 하세요. 그래서 두 가지 상황으로 라이트 모양을 조정을 잘 하시면 되고요. 보시면 라이트 쉐입이 있는데 이 쿼드 타입 그 사각형의 박스 형태고요. 이 기본 디폴트 상태고요. 실린더 타입으로 하시면 이건 뭐냐면 메쉬 라이트예요. 그러니까 형광등 같은
이 실린더 프리머티브가 그냥 메쉬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뭔지 아시겠죠? 나머지 기능 똑같고, 그다음 디스크는 이런 디스크 모양 형태. 그래서 라이트가 나가는 쉐입 모양을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어리얼 라이트, 스폰 라이트, 뭐 포인 이런 기능이 다 들어있죠. 쉐입을 변형시킬 수 있어서 이게 아놀드 에어리얼 라이트예요. 그래서 혼용을 하셔서 쓰셔도 되는데, 아까 주의할 거 뭐라고요? 이 기본에 있는 에어리얼 라이트는 직접적인 라이트 소스로 쓰기 힘들다는 거.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꼭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 동일시해서 사용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요두 가지 구분을 좀잘 해내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자. 놓고요. 렌더 뷰 기능 설명 좀더 드릴게요. 자, 여기 디스플레이 세팅 창을 열어보시면 컬러 매니지먼트를 세팅하는 게 있어요. 지금 sRGB 감마로 되어 있죠.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뭐냐면 그 리니어 워크플로우 관련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웃풋은 이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로우로 해볼게요. 로우로 했더니 이게 실질적인 거고요. 왜냐면 3D 상에서 계산할 때는 리니어 상태 RGB 그 컬러 스페이스 안에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를 유지할 거예요. 근데 우리 데스크탑이나 이런 데서 쓰는 거는 대부분 뭐예요? 감마가 적용된 컬러 스페이스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녀석을 아웃풋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적용할 것이 sRGB 톤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 데이터는 이 로우 데이터고요. 이거는 룩업을 씌워서 이 디스플레이를 보정을 봐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sRGB가 적용되면 이 정도 밝기, 감마 2.2, REC709, 그죠? 이런 게 적용됐을 때각 우리가 이걸 TV에 쓸 건지, 인터넷용으로 쓸 건지, 각 폼에 따라 적용되는 감마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는 창이에요. 우리 지금 데스크탑 베이스로 되어 있으니 거기에 가장 근접한 sRGB 감마가 디폴트로 적용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웃풋 뽑았는데 어둡게 나왔습니다. 당황하실 필요 없어요. 리니어된 이 로우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 환경에 맞는 감마를 적용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 적용할 환경을 여기서 확인하는 거고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이해를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옆에 픽셀이 있는데 지금 내가 이 마우스 포인트 부분이 컬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는 거죠. RGB하고 루미넌스 밝기 그런 것도 HSV 컬러 정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세팅을 해주는 창이에요. 이제 대표적인 컬러가 나와서 여기가 밝기가 어느 정도인지 색상의 디퓨즈가 어느 정도 웨이트로 설정이 되는 건지 정도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팅창이 있고요. 오른쪽에 그다음에 아이솔레이트 할수 있는데 지금 이 그라운드와 이 박스만 보고 싶어요.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아이솔레이트 하시면 그죠? 선택돼 셀렉트 되어 있는 녀석만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여러 오브젝트가 중첩되어 있는데 하나만 보고 싶으실 때 이렇게 아이솔레이트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디스플레이에서 레드 채널, 그린 채널, 블루 채널, 알파, 루미넌스, RGB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는 창이고요.
화면 컨트롤은 이렇게 우리 Alt 우클릭 이용해서 Alt 미들 버튼 이용해서 패닝 사이즈 업다운 하실 수 있고 뷰에 있는 여기 있네요. 프레임 오른 F 리얼 사이즈는 H 그렇죠? H를 누르면 1대1 여기 있는 이 1대1 사이즈로 돌아오게 돼요. 레졸루션 사이즈로 H 단축키 H 하셔도 되고 F 누르셔도 되고요. 그래서 원래대로 사이즈 돌아가실 수 있고 여기는 렌더 뷰에서 확인할 카메라 창 선택하는 윈도우고요. 그다음에 우리 IPR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 여기 뭐 이미지 저장하는 포맷이니까 확인하시면 되고 윈도우에 3D 매니플레이션을 체크를 하시면 어때요? 아놀드 렌더 뷰에서 어때요? 카메라 웍을 컨트롤 하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도 직접 셀렉션이 가능하죠. 이게 이제 GPU 베이스의 리얼타임으로 넘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렌더러에서 아놀드에서 다이렉트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아마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기술이 좋아지면 아마 이런 비포트는 사라지고 어때요? 리얼로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하는 걸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한 1, 2년 후면 아마 기본 워크스페이스가 지금 이런 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시스템이 받쳐줘야 돼요. 너무 버벅대는데 잘못해서 이거 좋다고 쓰시다가 다운되시면 파일 다 날아가니까. 일단은 아직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 정도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정도 기능에서 아놀드 렌더 뷰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라이트 소스로 쓸수 있는 기본 라이트들에 대해서 지금 좀 알아봤고요.